코치부터 하시더니 계시면 되겠습니다. 생애 최초로 아 역시 뭐 눈빛부터 달라지면서 다르십니다. 가운데로 하나 둘 셋. 실제로도 사실 다련인이 끝이 나고도 연락을 가장 많이 한 언니여서 네. 사실은 촬영할 때도 가장 재미있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언니랑 반드시 그래서 언니를 괴롭힐 수 있어서 좀 재미는 있었는데 네. 연기를 하면서는 저로서는 사실 한창 후배이지만 네.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. 언니가 너무 이제 편하게 대해주시고 하니까 언니 나 말 잘했지. 오빠들은 어땠어요? 오빠들은 오빠는 사실 처음에는 조금 많이 어색했는데 네. 제가 제가 또 한 친화력 해가지고요. 네네. 제 친화력을 좀 많이 발휘했습니다. 네네. 좀 철우 씨 친화력이 좀 느껴지셨나요? 좀 부담스러우셨던 것 네, 같아요. 지금도 이제 점점 지금 오른쪽으로 오고 계시잖아요. 지금 점점. 안 갔어요. 네. 어떤 게 있을까요? 네. 저는 딱 처음 받았을 때 와 서현 언니랑 한다 이랬는데 와 또 서현 언니랑 한다 이랬었어요. 네, 정말 솔직하시네요. 네, 정말 그냥 와 또 서현 언니랑 해요? 아, 너무 편하게 촬영하겠다라는 생각뿐이었었어요. 그래서 그 재미만 일단 처음에 딱 떠올랐고요. 네. 그리고 딱 대본을 받았을 때는 비주라는 아이가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, 저한테는. 네, 악역이라기보단 귀엽게 다가왔었어요. 네, 지현 씨의 귀여운 매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